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헤드셋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톰엑스예요. 스톰엑스 H3라는 모델로 제닉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제닉스에서 꾸준히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죠.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그 다음에 게이밍 헤드셋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서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패키징이 굉장히 컸어요. 그게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아담하게 출시를 했지만 기능만 놓고 보면은 상급 제품에 비교해서도 결코 뭐 떨어지지 않는 제품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일단 기능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버추얼 7.1채널 서라운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 헤드셋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헤드셋에서 진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FPS 게임이나 여러 게임에서 그 효과에 따라 바이브레이션 뚝 울리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뭐 디자인도 깔끔, 게이밍 헤드셋답게 깔끔하고 간단하게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스 뒷면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보면 안에 헤드셋이 위치하고 있고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제품 품질 보증서, 보증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헤드셋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빅박스 확인하셨죠? 구성품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딸랑 헤드셋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비닐도 제거를 하면 헤드셋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단에 머리 헤드밴드에만 비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운데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인공 가죽 같은데, 이 안에 밴드가 또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측면에 여기 보시면은 밴드가 이렇게 늘어나게끔, 헤드밴드가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늘어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한번 볼게요. 헤드 쿠션도 상당히 두꺼워요. 헤드 쿠션도 상당히 두툼하게 대략 1cm에서 한 2cm 정도 돼 보이는 두께로 헤드밴드가 쿠션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헤드 쿠션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을 하고 있으면 두통이 좀 유발하죠. 그거는 헤드밴드와 헤드 쿠션 양쪽에서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데 장시간 착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디자인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는 스톰엑스 로고와 함께 무슨 마블 캐릭터의 가운데 로고 같은 느낌도 들고 타이어 휠 모양 같기도 보입니다. 양쪽 측면에도 이렇게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고 스톰엑스 로고가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가로 디자인이 아니라 세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이거 저 가운데로 돌려봐도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블랙 컬러에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 살짝 보면은, 테이핑인 줄 알았는데 테이핑이 아니네요. 그렇게 보였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이크는 자유롭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지만 모양은 원하는 만큼 딱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모양을 유지하지는 않고요. 마이크는 상당히 좀 이쁘게 생겼네요. 그리고 또 끝에는 회색 포인트를 주고 있고 레드 컬러에 하단에 이렇게 마이크 구멍을 탑재를 해서 이걸로 마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패블릭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 꼬임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거의 많은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고 끝에는 스톰엑스 정품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고 USB 케이블에는 금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디자인 자체는. 스톰엑스 H3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EQ, 이퀄라이저, 음향 효과, 마이크, 7.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을 합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주파수를 통해 뭐 3D 실행 버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이퀄라이저, EQ 설정을 이런 식으로 대역폭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음향 효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관 모드, 욕실 모드, 거실 모드, 복도 모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음장 효과를 갖추게 됩니다.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설정 제일 위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설정을 통해서 마이크의 볼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7.1채널. 7.1채널 사운드를 통해서 뭐 센터, 리어, 프론트, 그다음에 측면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CCW와 CW를 통해서 좌우로 위치를 살짝 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셋 설정을 통해서 사운드를 좀 더 웅장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합니다. 헤드셋을 PC에 연결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은 측면에 이런 식으로 붉은색의 LED를 제공을 해서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 끝면에도 이렇게 불빛을 LED 레드 색깔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게이밍 헤드셋이라 그런지 화려한 컬러감 뛰어납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느낌도 괜찮고요. 무엇보다 헤드밴드를 통해서 오랜 시간 장시간 착용하고 있을 때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고려해볼만 해요. 뭐 단순히 화려한 뭐 비주얼적인 측면 외에도 7.1채널 사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측면에 자체 볼륨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바이블레이션 진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실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길 때 한층 더 웅장하고 쩌렁쩌렁한 사운드를 감상하기 좋은 제닉스 스톰엑스 H3 모델입니다.